제가 시편 23편을 처음 접한 것은 이제 군대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믿기도 전에 성경은 알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제가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100km 행군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19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갔으니까. 제가 입대를 하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야, 아직 피도 안 마른 게 군대 왔냐? 이제 이렇게 고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나이가 어려도 깡아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은 제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또 꿈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좌절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게 많았는데, 제 군대에서 육체적인 훈련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일등병일 때니까 제가 생각에는 한 6개월이나 7개월 입대한 지 그렇게 되는데, 100km 행군을 간다는 거예요. 잠안 자고 100km를 행군을 한다. 야, 그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제일 쫄병인 제가. 근데 저보다 한살 많이 먹은 이제 동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아주 성실하고 튼튼하고 아주 그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 친구하고 100km 행군을 쭉 하면서, 이 친구가, 야, 너그 100km 행군하는데 두렵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는 안 두렵대. 글쎄, 그왜안 두렵냐? 이러니까, 나는 그 행군을 하면서 이 시편을 암송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내한테 암송하는 것을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시편이 마치 주문 같았어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저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뭐 그때는 제가 이런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교회를 안 갔으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교회 가는데 왜 전도 안 해? 내좀 데리고 가줘. 이러니까, 그러냐?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노래도 들었고, 심심하면 묵상하는 말씀인데, 시편 23편에 굉장히 그 핵심이 있는 말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굉장히 우리가 찬송도 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각 언어로 된그 이제 그 리듬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렇죠. 이 사람 작곡자가 누구더라? 예.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조금 우리나라 곡조를 띤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도 여러분 이 찬송이며 진실로 뭐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이 노래 가운데 빠져 있는 곡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 노래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빠져있어요. 영어 찬양도 이게 빠져있어요. 노래. 왜 빠져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이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 그뭐 시편 8편에도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펴보십시오. 2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으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찬양, 이 여기는 빼먹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마 그냥 조금 거북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아, 여러분, 다윗은 노래를 많이 썼습니다. 어째 생각하면요, 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빼서 그냥 그 생략해주고 없애버리고 좋은 말만 딱 이렇게 편집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편집하라 했고, 또 뭐랬습니까? 대부분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시 영장을 따라 부른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뭐 악기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노래를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불러주는 그대로 다 불렀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노래예요, 노래. 불렀는데 우리는 조금 거북한 거는 빼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닭갈비를 먹으면, 여러분 닭갈비 먹어봤습니까? 닭갈비에 갈비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요? 갈비를 다 골라내고 이렇게 치킨도 뭡니까? 치킨에 뭐가 있어요? 순살 치킨에 순살 살만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유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산이 뭐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돈이 유산이 아니에요. 재물이 유산이 아닙니다. 재물 속에 유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부모가 재물을 안 주어도 큰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재물을 받은 자식들은 별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을 받지 않고 진짜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말은 재물이 유산이다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이 사람들이 위대하다 못해 진짜 뻔뻔합니까? 자기들이 받은 유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받은 유산이 있으면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었고 이 말씀을 만방에 퍼뜨리라 안 했으면 제가 여지껏 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뭘 소망했겠어요? 가질 거다 가져보고 전쟁에서 승리를 그렇게 많이 해보고, 뭐 이제 올림픽 끝나가는데 올림픽에 메달 많이 땄다고 난리던데, 다윗은 할거다 해보고 이길 거다 해봤는데 뭐가 그렇게 자기가 소원이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소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을 보면요, 이 진짜 시편은요,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110편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랬는데요. 예,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요, 5절에 보면 110편 5절에 이것도 예언시인데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더시리로다. 이 무시무시한 시편이죠. 예. 또 69편 한번 볼까요? 69편을 보면요. 아, 제가 아까 아, 조금 읽었는데요. 예. 여기 뭐 아까 여기 3절에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1절을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여기도 이 표제가 뭡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소사님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긴 노래를 따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뭐가 되었냐면은 다윗이 주고 싶었던 유언이 있었던 거예요.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폈는데요. 시편 22편을 한번 가봐요. 여러분 시편 22편과 23편의 시편 22편이 또 예언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2편이요. 시편 22편 69편하고 또 비슷하죠.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러면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세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면서 누군가 이 내 후손으로 오는 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제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내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 당해서도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쭉 이야기하면서 예, 뭐라 했어요? 주께서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60, 70 죽을 때 돼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여지껏 제게 소망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혹시 90까지 우리 어머니처럼 산다면 그때도 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나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요 야곱이 봤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요 첫 번째 선지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 하가 24장으로 끝나는데 23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랬는데 이 역사가가 이 말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뭐예요? 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언이 어디서 시작되냐?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모세도 애언을 하고 뭐 다 애언을 했지만, 그래서 다윗의 애언을 바로 이해하고 노래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이사야에 있는 노래.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나하무 이스라엘, 그렇죠? 내 백성을 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러면서 많은 시들이 이사야의 기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유산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를 써놨는데 그대 뭐를 넣어놨다고? 뼈다귀를 넣어놨 거예요. 여러분, 뼈가 없으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되겠어요? 좋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쿡, 저 사람도 쿡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은요 깡아리가 있어요. 늘 웃고 이래도요 진짜 화내면 무슨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구원의 그 유산을 주었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 기쁨이 순살 치킨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율법만 계속 묵상하고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죄하고 편가르고 계속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진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메시아까지 죽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살 치킨처럼 먹을 것이 아니라 뼈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테이블,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원수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밤이 필요하죠. 밤이 있어야 안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이 있어야 또 선이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게 원수의 목전, 악, 뭐 대적, 사탄, 이게 다 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오묘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숨겨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다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음으로써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강하다고 뻑일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며 섬길 자들을 섬기고 복종해야 될 것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 이것도 좋지만 또 뭐래요?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는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나는 눈이 어둡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 이런 겸손이 아니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한국에 한국 땅에 보내주셔서 이 한국말을 하게 했다. 이 한국의 풍습을 따라 살게 하고 한국의 윤리와 도덕을 존중하며 살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것을 따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질서를 질서 안에서 누리면서 또 그것을 또 지키면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이 메시아가 이제는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메시아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내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뼈를 다시 붙여서 살게 하실 그 소망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말미암아 근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진 주의 하늘과 주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영원토록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